으르렁. 새벽까지 으르렁.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유승민계가 한편이었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한편이었습니다. 육탄 충돌, 몸싸움, 실랑이, 고성, 욕설이 오가는 국회 현장이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오랜만에 동물국회의 모습이 돌아왔던 것 같아요. 영상 준비됐습니까? 좀 제가 말로 때우기가 그렇습니다. 뭐하러 나오셔? 계세요. 회의하셔야지. 저희 사진 카메라 등에 민주당 의원님 다 뭔가 붙는 것 좀 많이 찍어놓네요. 이쪽에서 좀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쪽 나오실게요. 누구신가요? 죄송하지만. 여기를 막. 불타내고 더불어민주당! 어라 잘하세요 김창원! 날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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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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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받죠 지배! 왜 이런 몸싸움이 오늘 새벽까지 있었는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저희가 시간대별로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9시 30분 바른미래당이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안을 팩스로 제출했습니다. 10시 유승민 개가 문희상 의장을 항의 방문을 했는데요. 병원에 갔는데 문 의장이 유승민 의원을 안 만나준 거예요. 문 밖에 세운 거예요. 문전 밖에 나간 겁니다. 11시 문 의장이 병상에서 병상 결제를 해버려요. 오신환 사임 승인을 해버립니다. 11시 30분 오신환 의원은 이에 반발해서 헌법재판소에 이 의장이 된 승인안에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냅니다.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를 했습니다. 오후 1시 10분 채입의 의원이 경찰에 신고해요. 무슨 일이고 했더니 한국당이 채입의 의원 즉 오신환 의원의 대타로 임명된 채입의 의원이 의원실 문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뒀기 때문입니다. 3시 15분 채입의 의원이 그걸 또 탈출해요.
탈출에 성공을 해서 공수처법 심사에 들어갑니다. 6시 15분. 그런데 오신안만 바꾸면 된 줄 알았는데 권은희 의원이 또 문제였던 거예요. 바른미래당에서 이의를 제기한 권은희마저 바꿔버립니다. 사보임안을 팩스로 제출합니다. 역시 문 의장은 구두로 결재를 해서 결과적으로 오신환, 권은희 두 명이 다 바뀌게 된 겁니다. 한국당은 의안과를 점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7시 20분 문희상 의장이 국회 경호권을 33년 만에 발동을 시킵니다. 9시 여야 대치로 사개 트리 계획이 불발이 됐고요. 자정을 넘어서서 새벽 1시 민주당 의원들과 심상정 의원이 정개특위 회의실 진입을 시도하지만 한국당과 몸싸움을 시작합니다. 새벽 2시 김승희, 박덕흠 한국당 의원이 실신하는 사고까지 났고요. 새벽 3시 홍영표, 나경원 두 원내대표가 더 가면 큰일 나겠다라고 급히 원내대표 회동을 했지만 13분 만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빈손으로 종료됩니다. 새벽 3시 30분 몸싸움은 종료됐고 한국당 의원들은 4개 특위 회의실과 또 국회 7층의 의원과 앞에서 현재까지도 취침을 하며 농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현 박사님, 네. 어제 굉장히 숨가빴어요. 어제 저도 사실 새벽까지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네. 왜냐하면 12시가 넘어서는 순간까지도 상황이 종결되기는커녕 훨씬 더 극대화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일단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공간이 두 곳에서 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하나는 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장면들을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는 공수처 신설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장면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한국당 입장에서 이 두 가지를 다 막아서고 있는데 방금 전에 김진애 커가 설명했던 것처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거를 패스트트랙의 공수처 안에 태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른미래당 의원들 두 표가 필요한데 여기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하는 오신환 의원을 빼고 거기에 체입 의원을 넣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국회법을 위반한 불법이라는 겁니다. 지금 저렇게 막아서고 있는 대치 국면 굉장히 오랜만에 보고 있는데요. 국회 선진화법 이후로 저렇게 몸싸움을 하거나 격렬히 반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모든 걸 막고 있지만 말 그대로 국회의장이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결재한 것부터가 불법이기 때문에 한국당은 육탄 저지하겠다 저렇게 나선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공수처 법안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 법안도 다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리된 법안들을 가지고 이게 의원과에 접수가 돼야지만이 회의를 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 의안과가 국회 본관의 7층에 있는 의안과가 있는 건데요. 한국당이 그 교두보를 시킨 거죠. 네, 그 의안과에다가 인편으로 접수하려고 하니까 몸으로 막았었죠. 팩스로 접수하려고 하니까 팩스까지 막아서 팩스를 빼버립니다. 아, 팩스 코드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접수할 수가 없잖아요. 자, 마지막 남은 숫자는 이메일 접수입니다. 네. 이메일을 접수하니까 컴퓨터를 막았어요. 컴퓨터 코드도 뺐다. 컴퓨터 코드까지 빼갖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접수도 못하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는 대치 국면이 새벽까지 이어졌고 코드 빼는 투쟁은 좀 참신하네요. 결과적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겠다라고 빈 공간을 찾았어요. 예. 6층에 있는 회의실에 야 여기가 비었다라고 다 같이 가서 모이자라고 했는데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이 18명이 정원이고요. 성원이 되기 위해서 특히나 5분의 3이 돼야 패스트를 통과가 가능하니까 네. 11명이 모여야 되는데 몇 명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의는 결국 무산이 됐고 됐군요. 이 대치 국면이 앞으로 며칠 더 이어질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저 패스트 트랙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뭐 의안과에 접수를 하려고 했고 팩스를 보내려고 했고 회의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 모든 게 다 한국당의 육탄 저지로 막혀있던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